안녕하세요. 저희는 10월 한 달 동안 저희 교회 가족들 중에 삶에 또 쉽지 않은 상황을 만나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일하심을 경험한 그런 분들, 우리 교회 가족분들 중에 좀 만나는 시간을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넣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 여기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현재는 하나들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하나들 교회 함께하고 계신 우리 윤지영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렵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이거 허락해 주셔서 고마워요. 써니 목사님 부탁하셨으니까 당연히. 고마워요. 흔쾌히 기쁘게. 그러셨죠 여러분? 제가 부탁하면 응해 주셔야 됩니다. 거절하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여하튼. 네. 그럼 우선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 뭐 하나들 교회 다니다고 했지만, 네, 우선 처음에는 함께하는 교회부터 시죠? 네, 대전에서 원래 살다가 서울로 완전 정착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쭉 다니다가 서울 와서 가까운 교회 다니다가 이제 하나들 교회 새로 하신다는 연락 받고 네. 나가기 시작했죠. 그럼 몇 명 안 모이시잖아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렇죠. 20분에서 30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최근에 온라인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좀 이렇게 낮에 익을까 쯤 했을 때 또 못 만나게 되고. 네, 오프라인 때도 마스크를 항상 끼고 만나가지고. 그리고 끝나면 다 헤어져야 되잖아요. 네, 바로 헤어져서. 그러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원래는 이제 뭐죠? 선생님이셨잖아요. 선생님이었죠. 네. 네, 그러다가 네. 선생님을 이제 그만하시고 그 친구랑 여행을 가시게 되셨어요. 네, 선생님을 때려치고 네. 세계 여행을 가야겠다고 여행을 떠났었죠. 그럼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왜 선생님을 그만하기로 했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가장. 왜냐하면 요즘 선생님 하고 싶어 하시는 분 많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죠. 그렇죠. 일단은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게 강박처럼 있던 사람이었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네.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제 안에 죄가 없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고 와중에 학교 일을 약간 완벽주의 성향도 있었어요. 계속 번아웃 상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일을 하면서 예. 최선을 막 다하는 타입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시점이 온 거군요. 지치기도 했고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뭐 중고등학생 때부터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에.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사실은 사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걸 하나 해주자. 그게 여행이에요? 사직과 여행이었어요. 긴 여행. 긴 여행? 네. 그럼 어느 정도 긴 여행을 생각하고? 2년을 계획하고 왔어요. 그럼 진짜 전 세계를 돌? 2년 동안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정처 없이 갔다 오자. 어디를 가든 한 바퀴 돌고 오자. 하긴 그냥. 뭐. 계획하고 하면 그게 또 약간 일 돼요.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가볍게 가보면 또 이끄시든 뭐 우리 업계에서는 이끄시든 끌리는 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가셨습니다. 처음에 어디를 가셨어요? 처음에 들어간 날짜가 들어간 나라가 태국이었어요. 태국. 네. 예전에도 방학 때마다 여행 갔기 때문에 여러 번 간 나라긴 한데 익숙하기도 하고 그쪽에서 쭉 돌아서 쭉쭉쭉쭉 서쪽으로 가자 그런 계획을 일단 갔죠. 마르코 폴로 갔네요. 계속 가면 인도를 만나시다. 콜럼버스인가 그거는? 여하튼 쭉 이렇게 가는 걸로. 그냥 쭉 가자. 가서 뭐 아프리카를 가게 되든 유럽을 가든 남미를 가든 어쨌든 가자. 그냥 갔어요. 근데 혼자 가면 좀 심심하잖아요. 혼자 가면 여러 가지 외롭기도 뭐 장점도 하고, 있지만. 예. 좀 혼자 가면 약간 사실 여성분이 혼자 여행을 다닌다는 거는 위험한 일이에요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또 그런 현실적인 면이 또 있기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여행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혼자 여행을 일부러 하는 편이었어요. 아, 그래요? 혼자 가야지만 모든 결정을 내가 하게 되고 하긴. 그 안에서 모든 경험이 다 내 거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좀 적나라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행 갈 때 진짜 정말 정말 친한 사람이랑 가도 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잘 안 맞아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 돼. 네.
물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피해자도 생기기는 하는데 여하튼 근데 주로 혼자 다녔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네, 계속 혼자 다녔었어요. 그럼 그 태국부터 시작한 그 여행도 혼자 갔어요? 그거는 네.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네. 오랫동안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2주만 네. 내가 처음 시작 같이 해주고 싶다. 아~ 그 친구는 이제 프리랜서 일하던 친구였는데 스케줄을 다 조정해서 2주 동안 저랑 함께 시간을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떠났죠. 진짜 친한가 봐요. 친구가 저를 많이 생각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웬만큼 친한 사람 제가 두 주를 세계 여행 가겠다는 사람을 2주 동안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할 만한 사람은 내 주위에 요한 목사님? 별로 없는데 사실 진짜 친했나 봐요. 어떻게 아는 친구인데요? 대전에서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예요. 아하 그래요? 네, 대전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대전에서 했는데 네. 그때 초년생 때 알게 된 친구. 아 그냥 그 정도 아는 친구면은 그렇게까지 안 해줄 것 같은데. 근데 여러 가지 뭐 마음이 맞고 막 그랬나 봐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서로 좀 기대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많이 가까워졌죠. 많이 친한 친구가 네. 두 주 동안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같이 가는 약간 네. 배웅하는 느낌으로. 네, 길게 가니까 내 첫 시작 같이 해주겠다. 어허. 너 잘 보내주고 나는 한국 가서 계속 너를 응원하겠다. 이제 그런 아마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태국으로. 네. 와. 그래서 이제 여행을 쭉 하실 텐데 좋았어요? 기대하던 얼마 기대했겠어요? 그렇게 원하던 퇴직과 여행인데 여행은 사실 여행은 가면 힘들어요. 그렇죠. 단 갔다 온 후에 그 추억이나 그런 게 굉장히 남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좋은 건데 네. 아 일단 가면 좋았죠. 제가 원하던 거를 이제 하게 됐으니까. 어허. 네. 그랬구나. 좋았죠. 그렇게 이제 가시다가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시잖아요. 아이. 어려운 네. 일? 네. 계획하지 못한 큰 계획하지 일. 계획하지 않았던 큰 쉽지 일. 않은 일. 큰 일. 네. 큰 일. 근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태국에서 그 다음 나라인 라오스로 네. 갔고 라오스에서 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네. 2층 슬리핑 버스를 타고 네. 자면서 쭉 이동하고 있었는데 자다가 느낌 이상해 하고 딱 정신을 차린 순간 버스가 전복이 됐어요. 쾅 소리와 함께 전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깔렸죠, 버스에. 버스가 전복이 됐을 때는 깨어 있었던 거예요? 버스가 넘어지는 때 그때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 이상해서, 기우는 느낌에. 아... 근데 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여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 순간 네. 쾅! 그러니까 이게 슬리핑 버스라고 하면 밤새 자면서 가는 버스라서 네. 다 자고 있었던 거네 네. 대부분은 매트가 쭉 있고 네. 그냥 누워서 가는 버스였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네. 자고 자면서 가는 자면서 네. 가는 밤새 가는 버스인데 네. 이렇게 버스가 전복될 때 그때 이제 깬 거네요. 네. 그리고 전복되고 나서는 무엇에 깔려 있었던지 뭐 그런 건 기억이 나요? 전복되고 잠깐 기절했다가 바로 깼는데 네. 일단은 온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는 건 왼손 일부랑 머리만 약간 몸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네, 팔다리가 전혀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진짜.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공포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겠네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나는 다음날 배낭 메고 다시 여행해야 되는데 네. 왜 난 지금 깔려 있는 거지? 이건 꿈일 거야. 계속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자다가 깬 거니까. 네. 근데 현실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몸의 고통이나 감각은 너 깔린 거 맞아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네. 그럼 딱 인지를 하긴 한 거네요. 내가 지금 깔려 있고 네. 사고가 났고. 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이렇게 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구조하러 왔어요? 아니면은 구조를 하러 바로 올 줄 알았는데. 네. 구조대가 정말 정말 늦게 왔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 계산해보니까 제가 3시간 넘게 깔려있었더라고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네. 구조대가 굉장히 오래 걸렸고 물론 거기 교통 인프라나 그런 게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 소리는 들리는데 와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죠. 그 일반인들이 이거를 꺼내줄 수 있는 도와주세요 계속 영어로 이렇게 막 대도하는 영어로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와주지 않았어요. 진짜
아무도. 지금도 그러면 그때 생각하면 그게 확 그 잔상이 분명하게 이렇게 떠올라요. 그 시기에. 잊을 수 없는 감각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 그때 각 나라 사람들이 저마다의 말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아, 혼자만 거기 깔려 있었던 건 아니니까. 예, 예, 예. 정말 좀 지옥 같았어요, 진짜. 그랬겠네요. 예, 아, 이게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 모두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예, 있고. 예, 예. 소리 지르고 있고, 진짜 막 비명, 고통스러운 비명 치르고 몸도 있고. 몸도 아플 테니까요, 또. 당연히. 그쵸, 예. 우리 지영 씨도 아팠어요, 몸이? 그 깔려 있을 때? 저는 몸에 감각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다리 쪽은 막 불에 댄 듯이 너무 뜨거웠고 아하. 다른 데 감각이 없었어요. 아 이거 내가 깔린 지 너무 오래되고 있고 피도 안 통하고 아 내 팔다리는 이미 쓸 수 없게 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아 살아난다 하더라도 구조된다 하더라도 난 팔다리 없이 살아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와 그 절망감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거 정말 컸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큰 일 앞에서는 사람 되게 초연해지더라고요. 아, 팔다리 없이 사는 모습 막 상상해보기도 하고 오래 깔려있으니까 네. 편하게 했던 거 아니고 숨 쉬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3시간 동안 깔려있을 동안 이런 갈비뼈나 이런 데가 다 깔려있어서 금방 뼈가 부러질 것 같고 장기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겨우겨우 이렇게 숨 쉬면서 있었는데 네, 그런 생각들을 했었죠. 살아나갈 수 있을까? 살아나가는 건 어떻게 될까? 네. 그러면 깔려있을 때 친구 생각이 났을 거예요. 깨자마자 친구 먼저 불렀어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네. 정신 차리자마자 누구야 괜찮아? 라고 이렇게 친구를 불렀죠. 근데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 인기척도 거예요? 인기척도 없었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 네, 그때는 기절했을 거야 라고 정신을 생각했죠. 너무 깊게 기절한 걸 거야. 그러면 이렇게. 3시간 동안 깔려 있으면서 계속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부를 수 있을 땐 계속 불렀죠. 근데 일단 목소리도 잘 안 나온 상태였어요. 그때는. 그렇겠네. 네. 그래서 갈라진 목소리로 계속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구조대가 와서 구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조되고 병원에 실려갔죠. 네. 굉장히 낡은 앰뷸런스 타고 실려갔는데 네. 일단 저는 구조될 때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온몸을 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구조될 때 이런 팔이나 이런 데 피부가 다 버스에 눌어붙어 있어서 구조대원들이 저를 끌어당기는데 안 되더라고요. 피부가? 네. 그래서 피부 달라붙은 피부가 뜨득 뜯어지면서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실려서 가장 잘 본다는 병원으로 이렇게 실려갔던 것 같아요. 그 라오스 나라에서. 라오스에서 가장 그래도 실력 있는 걸로 알려진 병원으로. 아, 예. 일단 그 근처에 가장 근처에 작은 병원에 갔다가 이제 수도로 이송이 됐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사고 났다고 막 연락을 했거든요. 이게 그 버스에 한국 분이 또 있었어요? 두 사람 말고? 저랑 친구만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혼자서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이제 누구든 도움을 청해야 되니까 전화기 막 빌려가지고 대사관 검색해가지고 막 전화를 했어요. 와주셨어요. 그때 감사하게도. 근데 라오스 병원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 의사분들 진단하신 것도 쉬면 낫는다. 놀라서 지금 못 움직이는 거다. 대사관 분들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옮겨주셨어요. 태국의 국제병원으로. 그래서 그때까지도 몸이 네. 움직이지 않는 몸은 왼손만 조금. 그래서 이 손으로 전화하고. 네, 와, 그러면 그랬죠.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요? 너무 두렵고 그랬겠어요. 몸이 그렇게 계속 반응 안 하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큰 일이 닥치면 덤덤해져요. 오히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사관 전화하고 언니한테 전화하고 제 아는 분.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저한테도 전화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전화를 쭉 돌리고 계속 이렇게 누워 있었죠. 언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 기다리면서. 근데 궁금한 건 버스 밑에 깔렸을 때부터 이제 크리스찬이시니까 네.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 기도를 했다기보다 네. 그때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직하게 1년 전부터 네. 우울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네. 모든 게 다 싫어서 교회를 살짝 떠나 있었거든요. 네.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네. 안 보고 그럴 때였는데 제가 쉬고 있을 때 네. 문득 설교, 아니, 말씀 문자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를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불 가운데 가도 함께 할 거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저랑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죠? 저 그럼 버틸 거예요. 버틸 거예요.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기도가 나오거나 뭐 믿음의 모습이 나왔다기보다는 그때 들었던 그 말씀 구절을 붙들고 있었던 거네요.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신다. 함께 하기로 내가, 했으니까 함께 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실 거다. 그냥 그거만 붙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몸에 감각이 없는 대부분의 몸에 감각이 없는 순간이 좀 길어지다가 언제 조금 이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다행히 입원하고 급하게 수술 받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약간 몸은 일으킬 수 있게 됐어요. 몸은 뭐 이쪽 왼쪽 팔이라던가 다리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서 일주일 후에는 폴대 같은 거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정도로 회복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고 한국에 이송될 때까지도 휠체어 타고 다니고. 한국에 오는 거는 사고 이후에 언제 얼마나 걸렸어요? 일주일. 열이 안 떨어져서 비행기를 못 타서 일주일 후에 바로 한국으로 이송됐어요. 열 떨어지자마자. 한국에 왔을 때 여러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어떻게 보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 엄마 나 딸 잘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큰 사고가 났고 심지어 그 뉴스가 계속 나왔대요 한국에서. 집에 엄마 아빠는 태국까지 못 오시니까 계속 뉴스만 보신 거예요. 아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게 엄마 아빠 얼굴을 보지?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 친구 생각도 났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떠날때 같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 힘들었으니까 친구 부모님 하고도 좀 만나야 될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 둘이 같이 왔는데 왜 나 혼자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실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실감을 못하고 아니야 아니야 안 죽은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워낙에 상황이 크면 우선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부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때도 이제 몸이 완전히 성한 건 또 아니었잖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금방 건강해질 거라고 막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뭐라고? 응급실에서 바로 오셔서 팔을 열어봤는데 팔 못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제 왔어요? 그 시점에는 어느 부분이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오른팔 전체가 움직이질 않았었어요. 다른 부분은 그래도 다리도 안 움직였는데 다리는 태국에서 MRI 찍었을 때 신경이 그냥 눌린 것 같다라고만 하셔가지고 근데 심각한 건 팔이었거든요. 신경이 끊어진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런 말을 듣고 온 상태라서 근데 저는 팔 자를 수도 팔다리를 자를 수도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정말 최악의 케이스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이라서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그럼 그때는 있으니까. 뭘 바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서 적어도 이거는 아니니까는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지금 팔다리를 아예 못 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아니요 그런 거는 그냥,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치료받기 바빴고 제가 수술실을 2, 3일에 한 번씩 들어갔거든요. 전신마취를 4번인가 5번 하고 또 치료받느라고 또 화상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화상은 아닌데 피부가 다 괴사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똑같은 치료를 받았죠. 오래 깔려있어서 이제 피부가 죽은 거죠? 죽은 피부랑 그런 거 다 긁어내고 계속 드레싱하고 또 기계 이제 다시 붙이고 하는 처치를 계속 받았죠. 그걸 견딜 수 있었던 뭐 힘이라 그럴까? 그냥 하루하루 견딘 거네요. 그야말로
네, 수술을 받아야 돼 하면은 수술 받고. 아, 근데 할 수 없으니까. 네. 수술 받은 거.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 수술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팔에 그 팔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건 언제 알 수 있었어요? 수술하고 피부 이식까지 다 끝나고 나서도 재활병원에서 안 받아줬었어요. 이거 재활 못한다고. 아, 재활할 필요가 없다. 네, 네, 이거 못 쓴다. 재활 불가능하니.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만 해달라 했는데 두 달인가 두 달쯤 후에 한국 오고 두 달 후인가 정말 깨알만큼 손이 움직이더라고. 깨알만큼 살짝. 아, 아주 살짝. 그때부터 와. 이제 재활을 계속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움직인다였는데 엄마가 오셨어요. 그걸 보고 엄마가 손을 붙잡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활을 더 계속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치료 선생님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빨리 잘 회복이 됐어요. 와. 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친구. 예, 친구한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인 건 좀 언제쯤이었어요? 사실은 아직도 다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 그 사고 현장도 다시 찾아가기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한 거는 수술 중요한 수술 다 끝나고 몸에 치료 끝나니까 그때부터 막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나만 살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책감이 너무 심했어요. 죄책감, 자책감, 그리고 악몽도 많이 꿨고. 죄책감이 너무 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죽어야겠다 이 생각도 했었고. 혹시 부모님 만나봤어요, 친구? 부모님은 제가 3년 후인가 그때 사고 이후 3년 지나고 나서 2년, 3년 후쯤에 찾아뵀었어요. 오. 그 전까지는 잘 못 뵀었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요? 보시고 우시더라고요. 왜 이제 왔냐고. 그렇지. 왜 이제 왔냐고. 더 일찍 오지 왜 이제 왔냐고. 그러니까. 너라도 잘 살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근데 원래 우울증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사고 겪고 그 모든 상황이 진짜 너무 힘들었겠어요. 사고 겪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아까 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했으니까 그 내 삶에 대한 불확실성도 힘들겠지만 친구에게 일어난 일도 그렇고. 또 이런 것도 당연히 맞는 생각은 아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친구가 나를 배웅해주겠다고 거길 갔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또 마음이 또 이제 약간 회복하기 위해서 간 느낌도 있는데 되려 이것이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 제가 계획했던 대로는 사실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근데 굉장히 신기했던 건 제가 사직과 여행을 통해서 계획했던 게 병원 생활을 통해서 많이 채워졌거든요. 정말 신기하게. 어떻게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 그거를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줬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는 잘 무탈하게 지나온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그리고 항상 어릴 때부터 엄마가 집에 안 계셨어요. 일을 하시느라고. 저희 집이 좀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병원 생활하면서 엄마랑 하루 종일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다시 어린 시절 돌아간 것 같고. 그래서 나한테 필요했던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병원 생활을 통해서 많이 채워졌어요. 놀랍게도. 그 시기에 우리 지영 씨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해도 돼요. 너무 가만히 계시던데요? 그렇게 해도 돼요. 정해진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사고 나고도 제가 막
원망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하. 그렇다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거든요. 아. 그냥 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 이 상태였던 것 같아요. 엄마는 병원 예배 항상 가셨는데 저는 안 갔어요. 근데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필요했던 사랑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사람들 통해서 정말 많이 저한테 쏟아부으신 것 같고 그리고 쉽사리 절망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아... 쉽사리 절망하지 않게. 네. 꿈이 계속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아. 나는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나중에 글로든 뭐든 전달을 할 거야. 아. 이전에는 본인이 그런 힘들었던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겁났어요. 내가 우울증이고 우울증이 너무 심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를 말하는 게 두려웠어요. 어허. 근데 이제 사고를 경험하고 이제 회복하는 그 과정 중에 이거를 가리는 것보다 들려줘야 되겠다. 들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성경 얘기를 해도 되나요? 뭐 해봐요. 아무 말도 해봐요. 괜찮을까 해봐요. 아 네. 들려줬다 생각한 이유는 그냥 내 이런 모든 일어난 일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하.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길 바랬어요. 아. 와중에 계속 그때 읽고 있던 그때 계속 떠오르던 성경 말씀은 계속 출애굽기 장막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장막 만들고 에. 성전 만들고 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냥 나는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 같아. 알아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해주실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내 있었던 모든 일들을 누군가 전하고 싶어 그냥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 마음을 약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요? 뭐 막진 않았으니. 그러면 그때부터 뭐 이렇게 준비를 조금 하셔가지고 이제 책을 냈잖아요. 네, 책을 냈죠. 책을 네. 썼죠. 그러니까 그 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게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한다는 게 아니라 네. 내 주위 사람들을 넘어서서 누군가 희망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그 지영 씨 책을 봤는데 네. 핵심은 그거잖아요. 괜찮다고. 네. 괜찮아. 네. 너가 좀 약한 모습이 있어도 괜찮아. 뭐 그런 거잖아요. 그냥 누가 들으면 아니 자기 회복을 하겠다고 세계 여행 간다고 친구랑 가서 사고가 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뭘 쓸 수가 있을까? 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책을 하게 됐는데 그 책을 쓰게 된 요 이렇게 뭐 이렇게 다짐이라고 그래야 될까? 생각? 결심? 그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일단 병원 생활 끝나고 할 게 없었어요. 아. 저는 무지개 백수고 인연은 창조의 어머니죠. 할 건 없고 시간은 많고 그래서 뭘 하고 싶을까 생각해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글쓰기? 그림 그리기? 그림책 만들기?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글 한번 써보지 뭐. 책 한번 만들어보지 뭐. 그때 독립출판을 한창 하던 때라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해보자 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의 책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1인 출판사로 냈고 네.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네, 그 기존에 있던 출판사에서 책을 보고 출판사에서 이제 컨택이 와가지고 연락이 네. 와서 네. 네. 단행본으로 내게 됐어요 다시. 그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책을 낸다는 게 또 여러 가지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네.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도. 네.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울면서 쓴 적도 많아요. 일단 내 속의 걸 다 끄집어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무언가 써내고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돈을 벌면서도 일을 해야 돼, 썼어야 됐으니까. 그렇죠. 병행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그 책 보신 분들 중에 뭐 피드백 받은 거 있어요? 피드백 많이 받았어요. 기억남는 게 있다면? 이 책 읽고 저 이제 병원 가기로 했어요. 상담 받기로 했어요. 우울증 가지신 분이셨나 봐요? 네. 저도 살아보려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 얘기가 다 제 얘기 같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들. 어려운 얘기를 또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쉽지 않은 얘기였을 텐데. 마지막으로 네. 지금 시점에서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그 사고 이후로? 사고는 5년 됐어요. 올해가 5년. 5년 전이에요? 네. 와, 5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5년 동안 사직하고 사고 나고 병원 생활하고 다시 시험 봐서 다시 선생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두 번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시험 봐서 다시 선생님 하고 이제 서울까지 와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되돌아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누구든지 되돌아보면 아, 내가 한 게 별로 없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한 거는 거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내 주장이에요. 누구든지. 그게 막 드라마틱한 삶이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상대적으로 좀 평탄한 삶이든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드라마틱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평탄해 보여도. 근데 우리 인생이란 게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싶은데 지난 5년 사고 이후에 되돌아봤을 때 우리 지영 씨 삶에 하나님이 어떤 흔적을 남기신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삶 앞에서. 인간이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대로는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저는 물론 사고나 그런 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믿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에게 닥친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물론이고 계속 닥치고 있거든요. 그런 큰 사고나 병원 생활 중에서 내가 너랑 함께해. 나 너랑 같이 있어. 내가 같이 있는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너한테 꿈을 줄 거야. 너한테 할 수 있는 또 한 걸음의 걸음을 줄 거야. 그거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셨고 내가 정말 큰 발전, 큰 성공 그렇게 되지 않지만 한 걸음을 주죠. 한 걸음을. 지금 할 수 있는 한 걸음, 지금 할 수 있는 한 하루의 힘.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굉장히 돈독해졌어요. 아주 친해졌어요. 생각하면 5년은 어쩌면 사고를 당한 그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5년은 생각조차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네,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한 걸음이었던 거잖아요. 네, 하루씩 하루씩. 또 한 걸음. 네.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죠. 네, 매일매일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유 배달처럼.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과 같이 우리 지영 씨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해 드려도 돼요? 네, 물론이죠.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너무 쉽지 나누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지영 씨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난 5년의 시간은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하지도 못한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듣는 분들 중에 어쩌면 오늘을 살아갈 한 걸음에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오늘 한 걸음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어쩌면 세상 앞에서 보여줄 것 내세울 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조금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위로가 전해진다면 그걸로 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영 씨의 삶 속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영 씨의 삶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